Can you imagine 되겠습니다. Imagine은 상상하다는 뜻입니다. 상상하다. 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죠. 빌딩을, 건물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떤 건물이죠? 그 건물은 춤을 추는 건물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선행사가 빌딩이죠. 그래서 춤추는 건물을 너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운드, 뭐뭐 하게 들리는 거죠. 멍하게 들리다 이런 얘기죠. 사운드 멍하게 들리다. 이제 이상한 거죠. 이상하게 들리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there is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있어요. 프라 체코 프라에 콜드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뭐라고 불리는 이런 뜻입니다. 춤추는 집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자, 이 이상한 건물은 닮았어요. resemble, 닮았어요. 닮다. 그 댄서, 춤추는 사람이죠. 댄서. 댄서, 쌍. 한 쌍의 댄서를 닮았습니다. 요 건물 여기 나와 있지. 자, 그 댄싱 하우스라는 것은 설계가 되었습니다. 비디자인드 설계되다. 누구에 의해서?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되었어요. 건축가 이름이 이렇대. 이 사람.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1960년에 건물의 그 이상한 모양, 그 언유자라는 거죠. 건물의 이상한 모양이 bring to mind 하나의 덩어리죠. 무엇을 연상시켜 뭘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죠. 여자를 떠올리게 하는데 in skirt, 스커트를 입은 여자를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죠. 커트 입은 여자를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남자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죠. 스커트 입은 여자와 남자가 함께 투게더 함께 춤추는 거 있죠. 춤추는 걸 떠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여자 스커트 입은 거 여기 보면, 이 여자 스커트 입은 거라서 보면 되겠네. 자, 댄싱 하우스라는 것이 그 논란이 된다는 얘기죠. 논란이 많았어요. controversial, 논란이 많은. 자, 뭐할 때? was constructed. construct가 건설하는 거죠. was constructed니까 건설된 거야. 건설되었을 때. first, 처음으로. 부산에, 그죠? 처음으로. 처음으로 건설되었을 때. 논란이 많이 되었어. 왜냐하면 그것은 look different from the city's older. 그것은 look 뭐뭐해 보인다. different from 뭐뭐와 다른 이런 얘기죠. 뭐뭐와 달라 보였으니까 도시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하고는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over the years 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근데 처음에 달라 보여가지고 막 논란이 많았어. 그렇죠. 근데 시간이 또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나 이런 얘기죠. 그 댄싱 하우스라는 것은 뭐뭐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다. 프라하의 랜드마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랜드마크는 막 현저한 지형 지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이걸 따로 해석하진 않아요. 우리는 보통 지하철역 같은 게 랜드마크죠. 랜드마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의 모양은 자, 그 이치는 그것이라는 뜻이죠. 그것의 모양은 훨씬 이분은 훨씬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훨씬 특징으로 하다. featured 특징으로 하는 아이고 아이고
코인이 동전이거든. 체코 동전에 체코 동전에 여기서 포함되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포함된. 아, 이거 훨씬이 아니라 심지어구나. 이게 2분 뒤에 비교급 나오면 훨씬이고, 심지어 이런 얘기죠. 심지어.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리고 그 모양은 심지어 포함되어 있어. 어디에? 체코 동전에 포함되어 있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엄청 유명한 건물이네.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